그 아무튼 보도본부장이나 국장을 할 때는 뭐 누구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단 말씀이죠. 압력의 의미를 제가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? 그게.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어떤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드릴 사람이 아니에요. 아, 연락은 받은 적은 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? 연락은 여러분들에서 많이 받고 청와대에서도 받고요. 청와대 아니라 뭐 청와대에서 받아본 적이 많이 있습니까? 정당에서도 받고 청와대에서도 받고 많이 받아봤다. 연락은 받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KBS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개인적 의견을 배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방송사 내부는 방송사 내부의 관리체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. 그 자유체제를 넘어서는 자유는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됩니다.